근데 남편분 반응은 어때요? 장하 오빠 너무 황불황불. 일단 내가 전화로, 근데 여보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한대. 그래 그러면 뭐집 치워야 되겠네. 근데 이제 안정환 씨가 오신대.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전화 끊은 줄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거지. 이거지. 아이, 누구지? 아 진짜로 제가 안정환 씨 그러면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는데. 여자들은 오빠의 외모에 먼저 맞아, 빠졌지. 맞아. 외모에 처음에 근데 빠졌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타고나신 것 같아. 약간 좀 잘생기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겨서 지금 보면서 아니. 깜짝 놀랐어. 이때까지 봤던 남자 중에 어떻게? 탑3 안에 들어. 저는 여, 저, 아, 오빠도 좀 인정해요, 잘생긴 거. 맨날 아니, 옛날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은 아, 너무. 칭찬을 안 받아봐서 이런 요즘 거 MZ처럼 받아들여요. 테리우스인데 왜 이렇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로? 운동해서 그런 거지. 뭐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냥. 진짜로? 감독님, 애들 뭐 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로까지 다 유튜브로 다 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업은 하지만 마음은 여기 진짜 여기 와. 있지. 실례지만 2002년도에 형부 나이가 몇 살이었죠? 초등학교였대. 나 한참 무대에서 춤추고 있을 때잘 나갈 때. 몇살 연하인지 좀 정한 오빠한테 아, 요즘. 진짜요? 예, 네, 11살 연하예요. 아유. 11살 연하예요. 아유. 11살 연하인데. 아유. 대단하신 분이세요. 요즘에 많이 연하. 근데 11살까지는 지금 아유. 많이 없죠. 능력자시네. 완전 능력자지. 남편이 능력자지. 좀 장단점 있어요, 언니? 좀 11살 연하랑 있으려면. 장점은 정말 좋은 거는 체력이에요. 체력. 진짜 제 나이 정도 된 아빠들은 키카만 가도 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은 계속 쫓아다녀. 그런 거 보면은 아 적극적인 이유가 아직은 건강하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 운동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굉장히 부지런해. 네. 또 하나 더 장점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건강해. 아니 뭐 스킨십이라도 이런 표현. 야 건강함에 다 내포돼 있지 뭐 참. 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딥하게 들어가니. 디테일하게. 스킨십은 연하여서 스킨십을 하는 건가? 성향인 것 같아. 자 이제 단점 10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단점. 아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뭐든지 열정적이야. 사도 열정적이고 사랑도 열정적이고. 근데 좀 세대 차이는 아직도 느낄 것 같아. 감독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희 씨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물 부족 국가라는 소리. 아,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물을 그렇게 쓰는 게 아까운 거야. 저희 남편이 샤워를 막 30분 이렇게 하면은 조마조마해. 막. 설거지 막 물 틀어놓고 계속하자. 막 조마조마하고 저걸 왜 저렇게 하지? 막 빨래를 하루에 두 번 돌리면은 아, 모아서 돌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걸로 좀 되나? 막 이런 걸로 좀 많이 싸워. 그런 거 많이 싸웠겠다. 그러면은 내가 현희 씨한테도 궁금할게. 지금 이순 씨하고 몇 살 연? 4살, 전 4살. 4살 차이도 그 연하의 그 장단점이 있어? 저는 한때 이런 거 있었어. 약간 이순 씨 누나랑 둘이 쇼핑을 나가. 누구랑 누구랑? 이순 씨가 이순 씨 누나랑. 근데 이순 씨 누나가 키도 크고 머리도 팍 좀 예쁜 스타일이야. 갑자기 막 DM들이 오는 거야. 언니, 이순 씨 드디어 막 드디어란 단어를 왜 쓴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뭐 결혼하면 안 되냐고. 나 그런 남 그거 뭐 이순 씨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니까 헛소문이 많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연하, 항상 연하랑 살면 그런 질문들 늘 받잖아, 진짜. 맞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출출하기도 하고. 배고프지? 되게 유명한 김포에 해물 칼국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물 야. 먼저 드시고 칼국수 말아 드세요. 해물을 먼저 먹고? 빨리 해주고, 빨리. 근데 오빠 그거 아세요? 언니 시험관 하셨거든. 1차에 성공. 그죠 언니? 맞아. 한 번에. 몇 살에 출산하셨죠? 42요. 야 언니를 보고 저도 그때 용기를 얻고 맞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생긴 거야. 내가 애 가지려면 빨리 가지라 그랬잖아. 맞아.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야, 그냥 드시면 돼요. 지금 다 익었어요.
아, 이게 뭐죠? 보리새우 이런 거 들어가면 맛있는 데 아니에요? 잘하네요. 어. 아, 오징어를 한번 먹을게요. 오징어 좀 드세요. 너무요. 국물이 끝내주네. 아, 어때? 오징어. 어. 야들 야들. 오징어 좋아하는구나. 맛있네. 우리 아까 어머님께서 결혼하시고 나서 언니 성격도 많이 유해졌다고. 아, 도대체 얼마나 그런 표현을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울었어요. 이유 없이. 언니? 아, 울었어요? 아, 화낸 집에서. 게 아니라? 왜 우신 거예요? 약간 좀 뭐 산후우울증 같은 거? 응. 뭐 아. 이유도 특별하게 없는데 그냥 내 이 처지가 너무 야 이거를 내가 20년 동안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무서움이 왔었어. 왜냐면 애가 학교 다닐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압박 때문에 누군가를 또 책임진다는 게 그게 언니 제가 어디서 얘기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라 되게 과도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지금에서 생각하면 웃기지도 않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혼자 다 책임지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저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아파트 공동육아. 아파트 공동육아. 그때 맞아. 김포맘인가 언니 뭐. 김포맘 소띠맘 엄마들이랑. 맞아 소띠맘 엄마들. 어이구 언니 안녕하세요. 지유라 너도 엎드려. 네, 다 앉아. 아니 앉아로 강아지가 아닌데. 윤호 엄마는 둘째 계획 없어? 저희는 그냥 아예 없는데. 소띠맘 이모들 갈게요. 엄마야 엄마야. 난 나만 힘들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맞아. 엄마들 만나니까 어머. 모든 집안이 다 똑같은 거야. 남편 때문에 이걸로 싸우고 저걸로 싸우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이제 공감하면서 좀 위로가 됐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험담도 하죠?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다가 말하다 보면은 이게 배틀이 붙어요. 우리 남편이 더 심해가 붙어가지고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괜히 위안 없는데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괜히 위안 없는데 야. 그래도 네 남편 막 장점 찾아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서로 야 그래도 네 남편은 너한테 이러진 않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칭찬해 주는구나 아 반대로 칭찬해 줘요 반대편을 들어주고 그렇지 내 남편은 걸 또 오히려? 내 남편은 별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더불어 사는 인생이야 수요 근데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이웃 사촌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너무 좋은 귀하지, 거야. 귀하지. 여기가 특이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 귀하, 맞아. 요즘에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뭐 그냥 그 모임에야 우리 집에 지금 안느님 왔다 그러면 난리 나겠네. 말 안 했어 일부러. 그러니까 아니 오빠 시끄러워져. 집에 못 가. 오빠. 오늘 여기 다 핥히고 난리 나요. 머리끈 다 뜯기고. 안느님 오는 거는. 야 무슨 여기 좀비 동네야? 진짜 다 뜯기고 지금 난리 나. 집에 못 보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집에 못 보내 지금. 아니 어머. 남편? 여보세요? 어머 어머 지금 영통하셨나 봐 쉬는 시간인가? 아니 감이가 아니라 전화 통화 감이 다 해주신 거야 감이 다 해주신 거야 내가 억지로 막 그게 한 게 아니라 영통이라도 한 번 내가 감이 할 수 영통이라도 한 번 내가 감이 할 수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 지금 막 흥분해. 뭐래 왜 감이란 단어가 왜 나온 거야 언니? 아니 저 약간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버릇없으니까 그냥 잠깐 얼굴 보러 인사드려고. 아니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냥 늙어가는. 이런 마인드인가 언니? 늙어가는 남자끼리. 선배님이고. 그러니까 버릇없이 영통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이건. 엄청 빨리 하고 같이 먹을 거야.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재율아 엄마 밥 먹였어? 엄마 아빠 일로 와 재율이도 배고프지? 재율아. 칼국수 먹을래? 칼국수? 국수 먹을래? 엄마 아까 저 곰물이었는데 어? 뭐라고? 국수 줄까? 곰룡이야 재율이 이거 엄마가 칼국수 한번 줘볼까? 잘 먹죠 이제 칼국수 면 좋아하지? 뜨거워 뜨거워 식어야 돼 식어야 돼 근데 왜 왔어 엄마한테?
재유라 뜨거워 조심해. 어우 안 뜨거워. 아뜨 아뜨 아뜨. 아 뜨거. 언니 아뜨. 어떻게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삼켜. 괜찮아. 근데 진짜 강하게 키우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시는 거. 성격이 그래서 되게 좋아. 웬만한 거에 잘 안 울고 울어도 금방 꽂혀. 바로 그런 거. 왜냐면 울어봤자 뭐 달래주질 않을 건 아니까. 울음으로 땡깡 앞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구나. 네, 근데 이제 저하고 있으면 안 그런데 아빠나 할머니하고 있으면 그게 먹히는 거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요. 알아.